지난 그 8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8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? 아마 여러분들도 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그 거의 윤석열 정권 등장 이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. 우선 제일 그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. 전쟁뿐만 아니라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정권과 미국은 북을 선제 공격을 하고 대량 보복을 하겠다는 걸 천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북쪽은 남쪽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남을 동적인 건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남을 핵무기로 공격을 하겠다 라고 한 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최근엔 한국에 주재하는 그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각 미국 대사관과 한국 주재 외국 특파원들이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가?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. 전쟁이 일어난 순간에는 이미 서울과 평양은 완전히 그 양쪽의 막강한 화력으로 불바다 지옥이 돼서 전쟁이 났다 하면 서울시와 평양시는 대피할 틈이 없다. 이런 기사가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뉴스라는 타임스라는 그 기사로 났어요. 저는 이런 보도나 이런 막강한 남북과 미국의 화력으로 감안하건대 그거는 뭐 눈을 봐도 분명한 일 같아요. 남북 양쪽의 정권은 이런 결과를 내다보면서 과연 정치들을 하고 있느냐. 남북 양쪽이 그렇게 쑥대밭이 난 다음에 정치는 무슨 정치예요? 다 죽고 없는데. 이런 점을 남북의 양 정권은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. 두 번째는 정권이 등장을 했으면은 더구나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여야 대화 한 번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보지도 않고 야당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려고.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. 협치라는 게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자신이 거두었던 검찰을 동원해서 이 잡도 뒤지고 있습니다. 전쟁 위기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에 내몰리고 있고요.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정리하면은 군부 독재가 물러가더니 이제 검찰 독재가 나타났구나. 검찰 독재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두드러지는 게 언론 탄압이죠. 언론 자유 탄압입니다. MBC, YTN, TBS, 더 탐사. 이것도 모자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간부 직원을 TV 조선을 먼저 번 점수 평가하는데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구속을 해버렸어요. 우리가 지금 프레스센터나 프란치스코 회관이나 광화문 근처에서 못하고 이 기독교 회관으로 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게요. 그쪽에서 우리의 오늘 이런 것 같은 것을 프레스센터나 프란치스코 회관이나 이 근처에는 글로벌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도대체 그 모든 걸 미리 써내라고 그래요. 다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.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. 그 밖에 이 정권이, 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, 뭐 오늘 당장 민주노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또 관계자를 연행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
이 노동조합을 그렇게 탄압을 하고 뭐 이런 일이 그전엔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는 정말 저 재벌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혜를 주고 세제로도 여러 가지 그 특혜를 주고 있으면서 이러는 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. 한 가지 얘기는 꼭 그 보태고 제 얘기를 끝내야 되겠습니다. 조성호 동지가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말 들어야죠. 친일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?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도 친일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조심 다 했어요. 이젠 막 내놓고 합니다.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오고 또 남북이 대립이 극대화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친일을 합리화시키려는 겁니다. 최근에는 강제 동원됐던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본 정부가 그리고 전범 기업들이 거부하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걸 대리 배상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? 왜 일본이 전쟁 범죄에 저지른 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세금, 국민 세금을 가지고 배상을 해줍니까?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 속에 DNA로 남아있는 일본 문제에 대한 그 DNA를 건드리는 거라고 지금 봅니다. 우리가 눈을 똑바로 부릅떠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온갖 희생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일궈온 식민지 경험을 한 개발도상국으로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 소리를 듣는 이 나라를 완전히 다시 후진국으로 되돌리는 윤석열 정권, 그 권력의 핵은 검찰 독재입니다.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함께 나서야 되겠고 부문과 지역별로 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서 0.73%로 이긴 저 정권을 금방 퇴진하라. 이런 얘기는 저희들로서는 차후에 좀 미뤄놓겠지만 저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모두 서명에 동참하고 그 서명을 확대하고 오는 3월 1일쯤에는 전국적인 그 기구로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